여기 티켓 달려가세요. 복지카드. 여기 티켓 한 장만 주세요. 예. 한 장만 있으면 돼요? 예, 저는 있어요. 아, 예. 지금 제가 무료표로 바꿔드릴게요. 어, 아니, 제가 교통카드로 들어와가지고. 아, 그렇죠. 네네네. 예,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짠. 뿅. 아니야, 코로나 때부터 안 봤지 우리가. 그럼 2년 됐어. 오늘은 덕수궁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허진님, 허진 리포터님과 같이. 코로나도 조금씩 줄어든다고. 예전에 저희 왔을 때에 비해서 그 이후에 무상의 환경 구성 사업 여러 가지로 경사로가 진짜 잘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때 이거 어땠던가? 뭔가 조금 달라진 느낌. 그래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데. 그죠? 그래서 경복궁보다 덕수궁이 좋은 게 사람이 많이 없어서. 맞아요. 이게 평일이라 그렇겠죠? 그렇죠. 월산대군에 사가, 저택들이 이렇게 있었던 곳이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선조가 이제 의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전부 다 이제 불에 타버린 궁궐,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시 거처로 주변에 있었던 여러 그 양반가들을 모아서, 민가들을 모아서 잠시 지냈던 곳이에요. 그랬다가 고종이라는 왕 때. 아, 네. 그죠? 기억나죠? 고종이라는 왕 때 이제 다시 여기에 1896년 아반파천 이후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때 이름은 경운궁. 그리고 나서 1907년 그러니까 순조 고종의 아들 순종이 다시 창덕궁으로 이어가면서 이름을 아버지에게 드리는, 아버지 오래 사시라고, 고종을 오래 사시라고 드리는 의미에서 덕수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중심이 되고 큰 뭐 국가의 행사라든지 왕의 이제 권력이라고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을 정전이라고 부르는데, 덕수궁의 정전은 바로 중화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화전은 또 심지어 너무 속이 상해서 사실은 조금 너무 새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사용을 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공사라든지 외국 사신들을 접견할 때만 정도 쓰고. 우선 박수가 지나갈 수 있는지 한번 지나가 볼까요? 그럴까요? 오케이. 지나갈 수준인지. 네. 갈 수 있는지. 갈 수 있을 정도. 오, 괜찮죠? 여기가 이 박석들은 전부 다 새롭게 복원한 박석들이어가지고. 아, 원래부터 있던 거라. 저 안 밀었어요. 야호! 왔다 왔다. 이거는 사바틴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한 거거든요.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건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우리나라의 전통 양식과 서구 양식이 같이 조합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바로 앞에 있는 전통 문양이 되는 거죠. 코로나
코로나 이전에 스타벅스에서 같이 함께 협업으로 커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커피 관련해보다는 시음 아니면 뭐라고 하죠? 테이크아웃으로 커피 이렇게 케이터링으로 와서 하는 같이 여기 하는 문화 행사 때 같이 케이터링으로 같이 참여해서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랑 진달래 퀴즈하는 방법은? 넘어져본 경험은? 많습니다. 아, 상상하고 싶지 않아. 넘어져서. 아, 심지어 뭐 이렇게 앞으로 탁 걸려서 넘어져서 탁 날린 적도 있어요. 진짜로? 넘어지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아, 누가 들어 올려줘야죠. 근데 그때는 좀 심하게 입을 박아서 119 불렀어요. 비장애인이 도움을 주려고 했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우선 장애인의 의사를 물어본다. 휠체어를 함부로 갑자기 밀지 않는다. 퀴즈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자체에서 만들었던 연습장. 다음에 어디 갈까? 좋은 데 갑시다. 좋은 계절에 창덕궁에서 한번 또 좋은 시간을 가져보자. 괜찮죠? 다음 여행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빠이! 안녕!